안녕하세요. 이브랜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만화 캐릭터 주인공 빅 히어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인육공 부서 하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바람은 끝에서 손가락 8개만큼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손가락 4개만큼의 방울을 한 개 만들어 주세요. 다음은 손가락 3개만큼의 방울을 2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. 하나, 둘. 다음 이 2개를 잡고 돌려주세요. 이 부분이 빅 히어로의 머리가 되는 부분입니다. 다음 몸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가락 5개만큼 잡아주시고 감아주세요. 똑같은 크기로 방울을 만들어서 감아주시고요. 자, 똑같은 크기의 방울을 2개 더 만들겠습니다. 2개. 그래서 만들고 감아주시고. 자, 똑같이 1개 더 만들어서 감아주세요. 다음은 이렇게 쭉 감아주시고, 자, 여기서는 바람을 쭉 빼주시고,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. 바람을 다 빼주신 상태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밑에 도착하셨으면은 작은 방울 2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. 방울을 잡으시고, 한번 쭉 감아주세요. 감아주시고 난 뒤에 감아주시고, 다음은 다시 바람을 쭉 빼주신 상태에서 다시 쭉 올라갈 겁니다. 쭉 올라가서 처음으로 들어가 이게 팔이 되는 부분인데, 이 부분을 가위로 터트려 주시고요. 자, 양쪽 팔의 크기에 맞게 바람을 빼주시기 바랍니다. 쭉 빼주시고, 다음은 끝부분을 묶어주세요. 여기서 양쪽 팔을 이 사이에다가 넣고 두 개를 묶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한쪽 부분을 쭉 밀어주셔서 이 주입구를 반대편 주입구와 함께 묶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한쪽 다시 밀어주시고 팔을 정리해 주시면 거의 90%는 완성된 겁니다. 이 90%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남았죠. 그냥 이제 눈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눈은 해서 줄을 쭉 그어주시고 똑같이 해주시면은 만화 캐릭터 주인공 빅 히어로가 완성되었습니다.